자, 이번에는 이제 새 글꼴 추가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아까 그이 하단에 보시면은 프로퍼티스라는 이 버튼이 있었잖아요. 프로퍼티스라는 패널 안에 페이지 프로퍼티스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누르면은 자, 그거 한번 눌러보실래요? 눌러보면은 아까 페이지 폰트에서 뭔가가 폰 어떤 폰트인가를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폰트가 요거 말고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폰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드리미버를 맨 처음에 깔면요 폰트가 아마 굴림체, 바탕체 이런 거밖에 없을 거예요. 에이리얼체 뭐 이런 거 폰트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불러들여서 그런 거예요. 드림이버가 인식하게끔 불러드린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 하려는 새 글꼴 추가하기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를 이렇게 추가하지 않고 여기다가 정말 시스템에 있는 폰트 이름을 정말 정확하게 내가 오타 안 내고 타자 칠 자신 있으면 이렇게 타자를 쳐도 돼요. 정확하게 뭐 띄어쓰기 있으면 그 띄어쓰기 포함해서 오타 안 내고 타자 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확실히 모르겠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도움인지 도틈인지 도음인지 뭘 모르겠는가. 예를 들면 도틈도 DOTUM인지 DOTOM인지 막 모르겠는 거야. 있는 건 분명히 아는데 그럴 때는요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딱 시스템에서 불러들여서 글자가 딱 오니까 클릭해서 작업하면 되죠. 타자 안 쳐도 그런 거지. 그죠? 그런 거지. 이렇게 여기에 이제 보여지지 않으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타자 칠 수만 있다면 이 지금 하려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새 글꼴 드리미버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작업을 하시냐면요. 자, 요 옆에 이렇게 스크롤바 보이세요? 오른쪽에 스크롤바. 오른쪽에 스크롤바를 요렇게 하면은요. 너무 넓다. 큰일 났다. 맨 오른쪽에 뭔가 보일 텐데. 맨 밑에 이거 있지 않아요? 에디트 폰트 리스트가 있지 않아요? 에디트 폰트 리스트 누르세요. 화면이 이렇게 세 개로 분할되어 보이실 거예요. 요 화면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보이실 텐데요. 위쪽에 있는 거는 현재 아까 조금 전에 본 길게 나온 그 부분이고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정말 시스템에서 드리미버가 인식하는 폰트들, 드리미버가 인식할 수 있는 폰트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뭔가를 선택을 하시면은요. 아까 이제 없는 것 같다 싶은 걸 선택을 해보세요. 없는 것 같다라는 걸 싶은 걸 선택을 해주시면요. 이게 클릭을 했잖아요. 이제 자, 요게 아까 이제 여기 없었던 것 같다 싶어서 이제 클릭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화살표 왼쪽으로 가는 거 있죠? 그거 누르셔야 돼요. 누르면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Choose 폰트를 선택했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 된 겁니다. 저절로 위에 뜨네요. 내가 누르는 순간 위에 떴네요. 그죠? 오케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펼쳐보면 맨 밑에요. 새롭게 추가한 거기 때문에 맨 밑에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누를게요. 지금 타자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폰트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타자를 치다가 다시 폰트 크기라든지 폰트체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 싶으면요. 아까 눌렀다시피 누른 것처럼 요거 다시 눌러서 다시 마음에 드는 폰트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우리 이어서 작업을 해야 뭐가 뭐 보이던가 말던가. 자, 이어서 표 만들기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여기 Common, Layout, Form 이런 글자들이 보이죠? 얘도 일종의 패널이에요. 패널인데, 이렇게 이제 탭키라고 이거 부르잖아. 이렇게 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ommon 탭, Layout 탭 이렇게 불러요.
일종의 패널인 거 기억하시고요. 자, 커먼 탭을 눌러놨다면, 커먼 탭을 눌러놨다면, 여기 보시면은 무슨 창문 같은 게 있어요. 하얀 창문 같은 게 있는데, 이곳의 이름이 테이블이에요. 자, 테이블 클릭할게요. 자, 테이블을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하시면 여기 보면 로즈라고 나와 있죠? 3이라고 입력하는데 로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작업을 하면 하나가 쌓인다. 하나의 칸? 한 칸. 이게 로즈 1. 자, 하나가 더 있다. 로즈 2. 또 하나가 더 있다. 로즈 3.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1, 2, 3 이렇게 거꾸로 해야 되나? 위에서부터 1, 2, 3인가요? 이렇게 1, 2, 3?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위에서부터 해야겠다. 1, 2, 3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밑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1, 2, 3. 맞죠? 로즈 3. 콜수는 이거예요. 요거 1. 또 옆에 것또 생겼다. 2. 옆에 것또 생겼다. 3인데 요거는 그냥 1로 합시다. 콜스는 1로 합시다. 1. 이렇게 부르죠? 여기는 행이라고 부르겠죠? 로즈는 행, 컬럼은 우리가 열이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요? 맞죠? 행열이죠? 예, 네, 맞습니다.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위드는요, 700에 여기가 보면요, 단위가 퍼센트도 있는데 조심하세요. 예, 네, 픽셀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거는요. 그 다음에 보더 싱크니스는 뭐 하는 거냐면요, 테두리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그림 보이시죠? 그림 보이는 것처럼 테두리에 두께감이 생기는 거를 보더라 불러요. 우린 테두리에 두께감이 없게 할 거라서 0이라고 하겠습니다. 에? 테두리 선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셀 패딩은 뭐 하는 거냐면요. 여기 옆에 아이콘 보면은요. 이게 하얗게 뭐 설이 생겼고, 이렇게 저기 하늘색에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창문에 서리가 이렇게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표현했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어떤 의도로 이렇게 표현한 거냐면 그 이제 셀이 하나의 유리 창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의 셀이 하나의 유리창이다. 유리창 안으로 서리가 생겼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셀 안쪽에 여백이 생겼다라는 의미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셀 패딩은 셀 안쪽에 여백이 생겼다는데 얘는 아무것도 적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요, 여백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은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와 0과는 다르다. 예, 아무것도 적지 않은 것과 0은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기본값을 사용하겠다. 예, 이런 그 셀에 기본 어떤 안쪽에 기본 여백이 좀 있어요. 약간의 기본 여백이 있는데요, 그 여백을 그냥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0을 한게 아닌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 조금 있는 거 쓰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그 요소, 엘리먼트, 태그, 그죠? 대부분의 태그들은 이렇게 약간의 기본의 여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여백을 없애려면 0이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어떤 여백이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여백을 사용하는 그런 사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작업하다가 더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게요. 패딩. 요 단어가 중요해요. 패딩이란 단어는 안쪽의 여백이다. 잊지 마세요. 자, 우리가 요소, 엘리먼트, 태그.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꺾인 가로에, 예를 들면, 꺾인 가로에, 얘 같은 경우는 TD겠네요. 꺾인 가로에 TD. 이런 TD는 열면 닫는다. 꺾인 가로에 TD하고 닫았다. 그 안에 콘텐츠가 들어가겠죠? 그림이든 글자든 들어가요. 요만큼 있죠? 열고 닫는 이만큼. 이만큼, 요 디자인 작업한 이만큼의 안쪽에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패딩. 우리 그 옷을 입을 때 패딩 코트를 입으면 뚱뚱해지죠? 팽팽하죠?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패딩 코트 기억해서 외우시면 돼요. 안쪽 여백이다. 바깥쪽 여백이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그거랑 굉장히 헷갈리니까 얘기하겠죠. 패딩 코트 안쪽 여백이다. 요소, 열고 다닌 요소의 안쪽 여백이다. 응? 자, 그러면은 셀 스페이싱 있어요. 얘는 바깥쪽 여백이고요. 아이콘을 보시면 그 유리 창문 밖에 창틀 같은 느낌을 그죠? 바깥쪽 여백이라는 표시를 디자인으로 연구를 해서 아이콘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그죠? 그런 거여서 안쪽 여백, 바깥쪽 여백 헷갈리시면 안 돼요. 패딩 안쪽 여백 그거 하나라도 확실히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깥쪽 여백은요 0으로 할 거예요. 에? 안쪽 여백은 있는 거 그냥 쓰고 바깥쪽 여백은 0을 하겠다. 그 다음에 헤더는 또 뭐 하는 거냐? 헤더는요. 헤더는 그 테이블 셀에 예를 들면 헤더를 이거를 눌렀다. 그러면 이쪽에 타자 친 거는 굵은 글자의 가운데 정렬이 돼요. 가로 정렬 가운데가 돼요. 자, 얘를 눌렀다. 그러면 이게 진하게 표시되는 이 부분 있죠? 이 셀에 들어가는 글자는 굵은 글자의 가운데 정렬이 돼요. 이 셀을 이 세로 정렬 셀 있죠? 세로 정렬 셀을 대표하는 셀이 되겠다. 세로 정렬 셀을 이게 일종의 열이죠. 하나의 열을 대표하는 셀이 된다는 얘기죠. 얘 같은 경우는 하나의 행을 대표하는 셀이 된다는 되겠죠. 하나의 그 행을 대표하는 셀이 되겠다. 걔는 특수하기 때문에 굵은 글자의 가운데 정렬이 될 건데 지금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논하세요. 오케이? 된 겁니다.